다음 뉴스입니다. 함양군의 임천은 멸종 위기 중 어류 여러 종이 서식하는 하천입니다. 그런데 가스관 매설 공사를 하면서 이곳에 돌가루가 무단으로 방류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도 강이 예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.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강 밑으로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 바닥을 파는 공사가 한창입니다.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뽀얀 물은 강을 따라 흘러 내려갑니다. 안반을 팔 때 나온 돌가루가 섞인 물인데 수 킬로미터 구간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. 돌가루를 가라앉히기 위한 침전조는 연신 흘러 넘칩니다. 수조 주변은 석분이 잔뜩 쌓여 있고 그대로 강에 흘러드는데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보름이 넘었다고 말합니다. 공사 끝났다고 해서 그 토분을 다 걷어줄 것도 아니고 강에 좀 물고기가 많았었거든요. 많았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있고 철새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먹잇거리가 없으니까. 공사 현장인 임천은 얼룩새코 미꾸리와 여울마자 등 멸종 위기종 어류 5종의 서식이 확인된 곳입니다. 주무부처인 함양군도 마찬가지고 환경청도 마찬가지고 경남도청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. 그냥 말로만 예 조치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항상 넘어가더라고. 특히 이곳은 지난해 10월에도 아스팔트와 폐비닐이 섞인 순환 골재로 강 중앙부를 메우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. 함양군은 두 차례 시설 보강을 권고했고 돌가루 유출이 반복될 경우 공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업체에 통보했습니다.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발주처와 시공업체, 관리기관 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